가수라고 노래 배우고 배우라고 연기만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군살 없는 몸매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하는 스타들. 그런데 여기 종결자가 나타났어요. 근육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날뛰는 듯한 선명한 근육. 바로 조여정 씨인데요. 조여정 씨요? 동글동글 귀여운 외모로 백을여의 대표 여배우였던 조여정 씨. 도대체 언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스승의 은혜. 대학 교수님의 조언을 잊지 않고 무용을 배운 덕이라는데요. 조여정 씨의 무용쌤을 만나봤습니다. 물론 처음에 오셨을 때도 매우 아름다우셨지만 2년 동안의 시간을 거치면서 더 아름답고 무용수의 몸매로 거듭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조여정 씨는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라도 다녀가셨었어요. 역시 성실함은 배신하지 않는다니까요. 별걸 다 배우는 스타는 조여정 씨뿐만이 아니에요. 개그맨 김병만 씨는 데뷔 초부터 몸개그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 레슬링을 배웠다는데요. 그 스승님이 무려 프로레슬링에 살아있는 전설 이왕표 선수고요. 무술이든 개그든 꼴찌는 절대 응답할 수가 없어. 아이돌 슈퍼주니어 MM 멤버인 헨리는 천재 요리사 역을 맡았던 영화 파이널 레시피 촬영을 위해 요리 특훈을 받았는데요. 헨리의 요리 스승이 다름 아닌 중식의 대가 이연복 셰프. 프라이팬 다루는 폼이 똑 닮았죠? 와.